오늘은 카키하게 완벽 마스터. 집에서 즐기는 바삭한 튀김 레시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 깊은 매력까지. 카키하게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키하게 레시피부터 맛있는 팁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뜨끈한 우동이나 소바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며 일본 가정식의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저희 글에서는 유래부터 다양한 레시피, 그리고 상온 보관 방법과 활용까지 상세하게 다루며 여러분이 집에서도 전문점 못지않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카키하게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1. 일본 튀김 요리 카키하게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을 밀가루 반죽에 버무려 튀긴 일본식 튀김 요리입니다. 카키마제로에서 유래된 이름처럼 다양한 재료들을 비벼서 튀긴다고 해서 카키마제로 아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은 일반적으로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32 비율로 섞어 사용하며 여기에 다양한 채소와 해산물을 넣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2. 일본 가정식의 대표주자 카키하게 역사와 유래 알아보기. 카키하게는 에도 시대 자투리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구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식용유의 사용이 활발해진 후에 다양한 채소와 보리새우 등 에도만에서 잡히는 해산물, 재료를 섞어 기름에 튀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채소와 새우, 오징어 등을 작게 자르는 재료 손질은 남은 식재료의 활용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적은 재료와 밀가루 물의 만남으로 풍성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재탄생되며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3. 도쿄와 오사카 튀김의 차이점. 지역마다 카키하게를 즐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쿄 관동풍의 튀김이라고 하면 참기름을 넣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관동의 튀김은 어패류를 중심으로 튀김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란을 넣은 옷을 참기름으로 튀긴 것으로 브라운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패류 비린내 제거에 좋았고 무즙을 넣은 달콤한 텐치유도 즐긴다고 합니다. 오사카 간사이는 야채를 중심으로 튀김을 먹었기 때문에 소재의 맛을 살리는 조리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튀김옷을 만들기 위해 계란을 넣지 않은 튀김물을 사용했습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때문에 소금으로 먹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튀김이 원인. 1616년 현재 시즈오카에 살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튀김이 헌상되어 그것을 먹고 사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식용유는 귀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먹기 힘들었던 음식이었는데요. 굽거나 튀긴 음식은 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바삭한 카키하게 레시피. 초보도 성공하는 관동풍 튀김 요리. 채소, 양파, 당근, 우엉, 대파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 해산물, 새우, 건새우, 오징어 등 냉장 보관. 밀가루, 사미, 감자, 전분, 얼음물에 달걀을 풀고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냉장 보관. 달걀 1개 냉장. 물, 얼음물. 소금 약간. 튀김 기름 전 부치듯 구워도 좋고 넉넉하게 부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카키하게 만드는 법. 포인트: 모든 재료에 손질 전과 후 냉장 사용해주세요. 준비 채소는 얇게 썰거나 깍둑 썰고 해산물도 채소와 비슷하게 손질합니다. 반죽 만들기: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32 비율로 섞고 달걀 도쿄 풍과 찬물, 소금을 넣어 적당하게 흐르는 농도를 맞춰주세요. 튀김옷 입히기: 준비한 채소와 해산물을 반죽에 골고루 버무립니다. 튀기기: 넉넉한 기름에 17만 180로 예열한 후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넣고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기름기 제거: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5. 카키하게 맛있게 즐기는 방법. 다양한 소스: 방금 튀겼다면 소금, 간장, 쯔유, 레몬 등 다양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 요리: 소바에 가장 잘 어울리며 우동, 칼국수 등 면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덮밥밥 위에 튀김을 올려 달콤한 쯔유를 뿌리면 카키하게 덮밥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령 오징어 튀김을 만들면 바로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냉동이나 냉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각의 보관하는. 6. 상온 보관 식당이나 집에서 활용하기.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눅눅해지지 않게 상온에서 보관하기 위해선 뜨겁게 튀긴 카키하게를 식힌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튀김옷의 바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바집에서 인기인데요. 소바나 우동, 칼국수 같이 뜨거운 면 요리에 곁들여 나갈 때 튀김의 기름이 국물에 스며들어 더욱 고소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상온 보관 온도는 약 15에서 25이며 소바집에서는 영업 전 미리 튀겨놓아 편리성이 좋아지고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튀김어머 사용 온도는 60에서 80 사이로 소바집의 환경에 맞는 온도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7. 카키하게 칼로리 및 가격 정보,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과 결론. 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백지당 약 235kcal로 밥 한 공기 150g의 칼로리보다 높습니다. 가격은 재료와 크기, 식당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본의 서민적인 식당에서는 10만 150엔 정도에 사 먹을 수 있지만 고급 일식집에서는 1,200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삭한 카키아게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본식 튀김은 소바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오늘 소개된 레시피와 팁을 활용하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 나만의 카키아게 만들어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